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11시 28분입니다. 벌써 이제 토요일 세 번째 녹화인데요. 이 녹화는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오늘로서는 더 이상 녹화가 없고 내일 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서두르냐면은 이 책을 또 구입했어요. 전번에 뭐 저 도올 김용옥 교수의 그 주역회사전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걸 구입했습니다. 이 영혼의 이중주라는 이런 두꺼운 책인데 이것은 이제 화가, 음악가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도 읽어봐야 되겠고 주역회사전 그 다음에 박종인 기자가 쓴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가 쓴 그 땅의 역사 그것도 읽어봐야 되겠고 읽어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는 오늘로써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유튜브는 더 이상 녹화가 없겠고 내일 가야 녹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녹화를 서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 여기 보면 이승만은 평소 북진 잠깐만요. 이승만은 평소 북진 통일론을 주장했다. 당시 38선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 교전이 벌어졌으며 이는 머지않아 있을 전쟁을 예고하는 징조로 보였기 때문이다. 북진 통일론을 주장한 이승만은 미국이 트루먼을 만나 미국이 한국을 직접 방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북한을 공격할 것을 주장했다. 존 포스터 덜레스가 총회한 기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매슈스는 이승만은 북쪽 땅으로 쳐들어간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 며칠 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 도움을 받아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6.25가 그 새벽에 북한이 그 남침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침략이었느냐. 예고 없이 새벽에 잠을 자는 고요한 새벽에 그렇게 갑자기 침략을 했다 그러는데 이 6.25가 일어나기 전에요 그 북한이 수시로 공비를 난파하고 이 휴전선 그러니까 그때는 38선이죠 38선 인근에서 아주 수시로 그 토닥토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6.25가 일어나기 전부터 전면적인 남침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권투로 말하면 잽을 자꾸 노보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8선 인근에서 자꾸 토닥토닥 하다가 6.25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과 북한 사이 교전이 벌어졌으며 머지않아 있을 전쟁을 예고하는 징조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승만이는 입만 열면 북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뭐 대국민 연설할 때나 어떤 때나 북진 통일을 해야 됩니다. 북진 통일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입에서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북으로 쳐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봅시다. 이승만은 북쪽 땅으로 쳐들어간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며칠 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 도움을 받아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6.25가 터진 그 원인이 이승만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건 다 이승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6.25가 일어난 원인도 이승만에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승만은 그렇게 틈만 나면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으로 쳐올라가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이승만이한테 군대 주지 말라. 이승만이한테 군대를 주면은 이승만이가 저 북으로 쳐올라간다. 북진으로 이제 공격을 할걸 염려해서 미군 철수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가 일어난 근본 원인은 이승만한테 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비판 정신은 좋습니다. 비판할 건 해야죠. 그러나 비판 정신은 좋은데 비판할 것을 해야죠. 아? 유교가 일어난 책임을 이승만한테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은 뭡니까? 김일성이는 유교를 일으킨 장본인이 김일성인데, 그러면 유교 책임이 이승만한테 있으면은 김일성이한테는 유교를 일으킨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참, 그런 놈들은 하루빨리 북으로 가서 김정은 어버이 수령님하고 살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맨날 김정은 어버이 수령님, 3살 때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라. 아? 굶어 죽으면서도 김정은 원수님의 은혜 덕분으로 굶어 죽습니다.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우리 한심한. 이 남한 내에 그런 그 빨갱이 같은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 유교가 일어난 책임을 이승만이한테 뒤집어 씌운다니. 이승만이가 평소 북진 통일을 주장해가지고 미국이 그것 때문에 미군 철수를 했다네. 아, 이승만이한테 군대를 주면은 이승만이가 쳐들어 올라갈 것이다. 이걸 염려해서 미국이 군대를 빼는 바람에 유교가 났다. 그래서 유교가 일어난 책임은 이승만이한테 있다. 이렇게까지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참. 예.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봅시다. 그러면 미군이 철수한 게 이승만 때문입니까? 봅시다. 이렇게 이승만이 평소 북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에 군사 지원을 해주면 전쟁이 일어날까 봐 미국이 군사 지원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국군이 무장 상태를 강화시켜 주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군이 철수한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승만이 미군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 있어도 이승만이 미군을 이끌고 북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에 김대중을 만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당시 미군 철수가 조기에 이루어졌고 애치슨 라인도 실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승만이가 평소에 입만 열면 북진 통일을 주장했다. 그래서 미군이 미군을 철수시켜서 그래서 유교가 벌어졌다. 그래서 유교가 일어난 책임은 이승만한테 있다. 과연 그게 이승만한테 있을까요? 유교가 일어난 책임이 이승만한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대한민국에 미군이 있다고 한들 이승만이가 미군을 이끌고 북진 통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미군이 주둔만, 이 땅에 주둔만 하고 있는 것이지, 미군은, 미군의 지휘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미군은 반드시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 대통령이 야 너들 북으로 쳐올라가라 미군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 지휘권은 미군 대통령, 미국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승만이가 야 너네 미군들 북진 통일을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승만이가 북진 통일 외쳐도 그것은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승만이가 미군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러죠. 이승만이는 한국군한테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한국군도 지금은 한국군도 작전지휘권이 미국한테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한테 작전지휘권이지 지휘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일어나는 원인인 원인을 이승만한테 뒤집어쓴 씌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군은 이 땅에 주둔만 하고 있을 뿐이지 미군의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침공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고 전방에 배치된 인민군은 소련의 지원과 압도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밀어붙여 신속히 진격했고 이 사실은 같은 날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이승만에게 보고되었다. 이날 이승만은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서 한국은 더 많은 무기와 탄약 그리고 특히 더 많은 소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초는 이승만과 회담이 끝난 뒤 미국에 부산으로 11지 탄약들을 즉시 보내라고 전문을 보냈다. 내가 어렸을 때도요. 내가 어렸을 때도 어떤 교육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이승만이가 독재자다. 이승만이가 독재 정치를 했다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교과서를 한 사람이 교과서를 씁니까? 그게 아니거든.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여러 명의 그 역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낸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책이 집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역사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론이 낸 게 이승만이는 독재 정치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애들 그 국사 교과서에 이승만이는 독재 정치를 했다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우는 줄 아십니까? 이승만이는 전쟁이 일어났어도 낙심을 했다네. 이승만이가 그렇게 무능했다는 거지. 예. 전쟁이 일어나서 태평양에 낙심 안 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지. 그와 반면에 우리 국군은 용감히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에 보십시오. 지금에 와서 이 6.25가 일어나고선 이승만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이승만이는 이 전투는 이 군인한테 다 맡기고 이승만이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초 주한미국 대사를 만났고 주한미국 대사를 만났고 그 다음에 무기와 탄약 이런 걸 지원해 달라고 막 그랬고 트루먼과도 뭐 그랬고 직접 미국에 그때 주미대사로 나가 있던 장민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시오 장면대사 오늘로 당신은 그 트루머니를 만나 백악관에서 가서 트루머니를 만나가지고 담판을 지어 뭐 이렇게 전화를 하고 맥아더 장군한테도 전화를 하고 수시로 이랬던 겁니다. 국무회의를 열고 그 대통령으로서 그 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잠 한 잠 못 자고 그 대통령으로서 일정을 소화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래? 런승만이래, 런. L-U-N. 영어로, 에디 아니라 R-U-N이죠. R-U-N. 영어로 런이 뭡니까? 도망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런승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이승만이었다. 그 말이죠. 걘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아까 내가 그 독재 정치를 했다는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다른 얘기로 돌아서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승만이처럼 한국의 그 전직 대통령들 중에 이승만이처럼 이렇게 박해를 받는 대통령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승만이는 굉장히 그 박해를 많이 받는 그런 대통령이었다. 이 시간에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합니다. 런승만이래. 아니 런승만 당연하죠. 아니 런승만이래야죠. 어? 참 웃기는 얘기인데. 아니 당연히 런승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모든 국민이 다 죽고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최후까지 생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자마자 대통령이 죽는다?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나라가 전부 망할 때까지 최후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게 대통령이라 그 말이죠.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최후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직책이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런승만이 되는 게 당연하죠. 어? 피신한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승만이가 피신을 안 하고, 어? 피신을 안 하고 서울에 남아서 국민들하고 같이 죽는다?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겁니다. 이승만이가 피난을 가지 말았어야 된다. 어? 국민과 함께 서울에서 죽었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겁니다. 아니, 런승만이 당연한 거죠. 런 대통령이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은 최후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야 국가를 지휘하지. 응? 국민과 함께 대통령이 죽으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거는 뭐 비판할 걸 비판해야지.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그 전직 대통령들 중에 이승만만큼 그렇게 그 비난과 오해와 이런 박해를 받는 대통령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게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벌어졌다 해보십시오. 전면전이 벌어졌다고 해보십시오. 제일 먼저 피신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에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신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어? 옛날과 같이 뭐 부산으로 가느냐? 대전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피신할 피신처가 다 있겠죠, 지금. 어? 그거는 내가 뭐 국가 비밀을 알 수는 없지만, 뭐, 대통령이 피신할 수 있는, 뭐 핵전쟁에도 안전할 수 있는 굉장히 그 뭐 깊은 어디 벙커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피신해가지고 이 국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먼저 대통령을 피신시켜야지. 아, 런 대통령이 당연한 거죠. 어? 아, 국민들하고 같이 뭐 있다가 죽겠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대통령이란 거는 국민들이 죽어도 최후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게 대통령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말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 런승만이네 뭐 어쩌다 떠드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승만이가 뭐 낚싯대나 들이우고 있었다? 당장 그 무초대사를 만나서 무기와 탄약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월 25일 새벽 3시에 이승만은 도쿄에 있는 맥아더에게 전화를 했다. 맥아더는 자는 중이었으나 이승만은 부관에게 지금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한국 내 미국인들이 하나씩 죽어나갈 것이다 라며 다그쳤다. 부관이라는 거는 이게 군대식 용어인데 사회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맥아더의 비서실장이 이제 이승만이가 6월 26일 날 맥아더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에 전화를 하니까 맥아더는 그때 잠자고 있었고 맥아더의 비서실장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이 맥아더의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령관님께서는 지금 곤히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빨리 깨워. 내가 깨우지 않으면 미군을 38선 근방에 미군을 총알바지로 내몰 거야. 빨리 깨워. 이랬던 겁니다. 그렇게 막말을 해둔 거예요. 빨리 깨우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는 미군들을 전부 38선의 총알바지로 내몰을 테니까 그렇게 알라. 결국 전화를 받은 맥아더에게 이승만은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건 누구 책임이냐? 내가 여러 번 경고하지 않았냐? 그래서 맥아더가 전화를 받으니까 잠을 깨고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이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누구 탓이냐? 내가 그렇게 당신 애들한테 미군 철수를 하면은 전쟁이 벌어진다고
전쟁이 벌어진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런 사태가 왜 생겼느냐? 당신들이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긴 거 아니야. 빨리 당신들 한국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예, 그랬던 겁니다. 빨리 한국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무초가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에 따르면 이승만은 폭탄을 실은 F-51 전투기 10대와 바주카를 한국군 조종사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대구로 보내달라는 긴급 요청과 함께 105mm 야포 36문과 75mm 대전차포 36문, 155mm 야포 36문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F-51 전투기 10대와 바주카포 그런 거 한국 조종사한테 이제 사용하게 해달라. 그리고 대전차포 36문, 이거는 대전차포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탱크를 폭파할 수 있는 대전차포 36문을 빨리 보내달라. 6월 26일에 북한군은 의정부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고 있었다. 강요들은 이승만에게 피신을 권고했으나 그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이승만에게 벌써 그 의정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대통령한테 권유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승만이가 피난을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자꾸 이승만 측근들이 보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게 된 겁니다. 26일 오전 11시에 신익희 의장의 사이로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이승만도 여기에 참석했다. 이때는 그 의정부 쪽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6일 오전 11시에 신익희 의장의 사회로 국회 회의가 열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승만은 오후 2시에는 육군본부와 치안국 상황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 오전에는 국회의 그 회의에 참석했고 오후 2시에는 육군본부를 시찰했다. 6월 26일 오후 9시 김태선 치안국장이 이승만에게 피난을 건의했으나 이승만은 또 거절하였다. 6월 27일 오전 1시 이승만은 주민대사관의 주민대사 장면에게 전화를 걸어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 군사 원조가 시급함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장면은 3시간 뒤 트루먼을 만나 회담을 하였다. 6월 27일 전쟁이 터진 2일 후에는 이승만이 오전 1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벽 1시에 이승만이 주민대사 장면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새벽 1시에 전화를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지도 않고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죠. 주민대사 장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시오 장면대사, 오늘 당신이 백악관에 가서 트루머니를 만나. 트루머니를 만나가지고 이 한국의 군사원조를 담판을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 벌어지자 이승만이는 그래도 낚싯대만 드리우고 있었다. 누가 보고를 하면 의자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였다. 이승만이가 또 활동성이 없다네. 그래가지고 어디 시찰도 안 하고 고개만 앉아서 보고만 받고 고개만 끄덕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개소리죠. 이승만이가 이렇게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참석하고 주민대사를 만나고 주한미국대사를 만나고 주미대사 장면한테 전화를 걸어서 트루먼과 담판회담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6월 27일 오전 2시 새벽 2시잖아요. 잠을 안 자고 하는 겁니다. 신성모 국방장관과 조병옥, 이기붕 서울시장이 경무대로 와서 이승만에게 피난 갈 것을 재차 권유했으나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잠시 후 김태선 치안국장에게 북한군이 청량리까지 왔다는 보고를 듣고서야 부인 프란체스카와 비서 황규면 경호원과 함께 오전 3시에 경무대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이동했고 오전 4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했다. 피난을 가지 않고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북한군이 청량리 미아리 고개까지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서야 그때서부터 이제 부인과 함께 피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 프란체스카와 비서 황규면 경호원과 함께 오전 3시에 경무대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이동했고 오전 4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했다. 이런 얘기인데 오전 4시, 그러니까 새벽 4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 런승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승만이야말로 반역자다. 피난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피난을 하려면은 국무위원들을 대동하고 각부 장관들을 다 대동하고 이렇게 정부가 피난을 해야지 국무위원들 이런 거 다 내버리고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반역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의정부에서 전투를 벌일 때만 해도 이승만은 피난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피난을 가지 않겠다 고집을 부리다가 미아리 고개를 넘고 청량리까지 들어오고 있다. 인민군들이 그런 보고를 받고서야 이제 허둥지둥 피난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급박한 시간에 그런 급박한 시간에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다 챙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고 또 국무위원들을 다 챙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또 해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승만이가 수원으로 피난 갔다가 수원에서 또 대전으로 피난 가죠. 대전에서 대구로 갑니다. 대전에서 대구로 갔는지 대전에서 그 부산으로 그냥 직행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승만이가요 그 어디에서 부산으로 피난 갈 때는 배편을 이용합니다. 왜 배편을 이용하냐면은 왜 그럼 육로를 놔두고 배로 피난하느냐? 아 육로로 그냥 편안하게 차를 타고 피난을 가면 되지. 왜 배를 타고 비인도라고 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느냐? 이 프란체스카가 이 배를 타고 배멀미가 나가지고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 프란체스가 인사불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어 완전히 이렇게 기절한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프란체스카가. 그럼 왜 그렇게 극심한 배멀미를 하면서 배를 타고 왔을까? 육로로 피난 가다가는 어느 산길 같은 걸 가다가 공비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을 할까? 그걸 우려해가지고 백길로 피난을 간 겁니다. 안전을 우려해가지고. 우선 대통령이 안전을 해야 국가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보안. 극비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승만이가 전 국민의 국무위원을 다 대동하고 공개적으로 비신을 한다고 해봅시오. 해보십시오. 그 보안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빨갱이와 내통하는 그런 놈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죠. 보안 문제를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이 국무위원들을 다 거느리고 대규모로 피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동선이라는 건 극비예요. 대통령이 어디로 이동한다? 어느 길로 이동한다? 이거를 이런 정보가 적군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대통령 죽는 거예요. 대통령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국무위원들을 다 대동하지 않고 혼자 피신을 간 거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동선이 이 발각되면은 안 된다는 거. 대통령의 동선은 극비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어디로 해서 어느 길로 간다는 거는 극비 상황이에요. 그런 극비 상황이 탄로날까 봐. 그래서 혼자 간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또 런승만이다. 아니 런승만 당연하죠. 피신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뭐
조선시대 선조가 또 비신을 갖다고 선조와 똑같다네. 예. 별놈의 얘기를 다는 거죠, 이제. 예, 내가 눈의 얘기를 하지만, 비판 정신은 좋습니다. 그렇게 비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판 정신은 중요한데 정말 비판해야 될 걸 비판해야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도망도 안 가고 적지로 뛰어들어가서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전투마당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너들 물러가라면 그놈은 전투를 벌이는 인민군이 물러갑니까? 오히려 그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쏠 것도 아니겠어요. 그럼 대통령이 푹 꾸꾸라지면 나라 망하는 거지. 그게 한심한 얘기죠.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누가 피신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제일 먼저 피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잡히면 나라가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피난을 가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사무처 등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신성모 국방장관과 이기붕 서울시장은 본인들이 직접 경무대를 가서 이승만을 피난 보냈음에도 국회 측에 대통령이 피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거는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의 그 동선 이런 건 극비사항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알리다가는 보안이 그 들통이 날 우려도 있고 뭐 이래서 이런 점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6월 27일 오전 4시 국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신성모 국방장관의 피난 제의를 거부하고 서울 사수를 결의하고 이승만에게 통보하러 찾아왔으나 이때는 이승만이 불과 조금 전 경무대를 떠난 다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초 미 대사가 6월 27일 오전 6시에 본국으로 보낸 전문에 대통령과 대부분의 강요가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갔다고 나오고 2시간 후인 오전 8시에 보낸 전문에는 이렇게 나온다. 이미 무초 미국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가 6월 27일 새벽 오전 6시에 자기네 본국인 미국으로 보낸 전문에 이승만과 대부분의 강요가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갔다고 나오고 2시간 후인 오전 8시에 보낸 전문에는 이렇게 나온다. 오전 7시에 신성모 총리서리가 나를 찾아와 대통령이 오전 3시에 진해로 떠났고 강요들은 오전 7시에 남쪽으로 출발했으며 모두 특별 열차로 이동했다고 확인해 줬다. 1950년 6월 27일 오전 8시에 무초 주한 미 대사가 본국으로 보낸 전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걸로 보아 나머지 강요들도 이승만이 경무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난을 갔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나머지 강요들도 대부분 27일 아침에는 이미 상황을 알고 떠났다는 뜻이다.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것은 다음 날인 28일이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강요들도 이미 그 이승만이가 떠났다는 걸 눈치를 채고 27일 아침에는 대부분 북한을 저 피난을 떠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튿날 28일에는 인민군이 본격적으로 서울을 점령했다. 이승만 일행은 처음엔 대구까지 내려갔으나 이승만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래서 6월 27일 오전 11시 이승만은 대구에 잠깐 내려 조재천 경북지사와 유승열 제3사단장을 만난 뒤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6월 27일 오후 4시 반 이승만이 대전에 도착했을 때 강요들이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하여 대전의 임시 수도를 세웠다. 그러니까 뭐 서울을 떠나서 바로 그 수원과 대전을 거쳐서 갔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구로 갔네요. 바로 대구로 피난 갔다가 이승만이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대전까지 서울로 향하다가 대전까지 도착했을 때 이 강요들이 적극 만류했다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전에 도착해서 그냥 거기 이제 주저앉았다는 거죠. 6월 27일 밤 10시에 이승만은 대전 임시 수도에서 다음과 같은 육성 방송을 했다. 지난 몇 달간 나는 미국의 군사 원조가 임박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주의 국가가 그런 원조를 실현한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적군은 전차, 전투기와 전함으로 서울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군은 싸울 것들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여 나는 도쿄와 워싱턴에 연락하여 현 상황을 설명했고, 마침내 나는 오후에 맥어더 장군의 전보를 받게 되었다. 민주국가에서 남의 나라 원조를 받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도 지금 북한의 인민군은 총각을 다투고 밀려내려고 했다. 우리 군은 가진 게 없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나는 도쿄와 워싱턴에, 워싱턴과 도쿄, 그러니까 맥아더가 있는 도쿄에 연락하여 이 암울한 상황을 호소하고 빨리 지원을 약속해야라고 호소했다 이런 얘기죠. 맥아더 장군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능한 장교들과 군수물자를 보내는 중이며 이는 빠른 시일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맥아더가 우리에게는 수많은 장교와 군수물자를 보내는 중이다. 한국을 도우러 가고 있는 중이다.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노력할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고자 방송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한 우리 용기와 투지를 증명해 보였고, 모든 우방국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나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용감한 군경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 유엔에서 긴급하게 안보리를 소집하게끔 외교적으로 계속 이제 미국에다 대고 전화를 하고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유엔 안보리가 열리잖아요. 유엔 안보리가 열려가지고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전부 이 대한민국을 돕기로 이제 나서는 겁니다. 참전을 결의한 겁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그렇게 아주 일사천리로 빠르게 유엔이 진행한 적이 액션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유엔 사상 이게 최초라는 겁니다. 유엔 사상 최초로 이렇게 유엔이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들을 공화국에 충실한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미국 주미 대사로가 했던 장면이한테 전화를 가지고 장면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쇼 장면 대사 오늘 빨리 백악관 가서 트루마니를 만나가지고 한국의 지원을 해줄 것을 단판을 지어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도록 당신이 백방으로 뛰어 빨리 이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을 때이 장면 주미 대사가 그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 가서 눈물로 호소했던 겁니다. 눈물로 울먹이면서 한국을 도와달라. 자유와 민주를 도와달라. 지금 자유와 민주가 공산이라는 그런 그 공산주의 악독한 군홧발에 짓밟히고 있다. 이거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이거는 누구나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눈물로서 호소를 해가지고 그 안보리에서 이제 한국전에 파병을 하겠다는 결의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방송에서 이승만은 적군이 서울 인근까지 진출했고 국군은 싸울 수 있는 게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보세요.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군은 무기가 없다. 인민군한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너무나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입에서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 군에 무기가 없다는 걸 수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 알려진 것과 달리 국민 여러분 서울은 안전합니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다. 보십시오. 이승만이가 대전에 피난 가서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이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나무 위키에 올라온 이런 내용이 비교적 정확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일부 좌파들이 무조건 그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그 이승만이를 두둔하고자 하는 우파들의 얘기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올바른 그 팩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26일과 27일 날까지 국방부나 다른 인사들이 서울은 안전하다는 등 의정부를 탈원했다는 등 중구난방으로 제각각 떠들어댄 것에 대해 이승만이 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제대로 통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승만은 서울은 안전하니까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안전 걱정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이 말을 이승만이는 한 적이 없다. 다만 자기가 피신해 가지고 현재 대전에 와 있다. 이런 얘기는 이승만이가 국민들한테 밝히질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위키에 올라온 내용은 절대 이것은 점차 진짜 사실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좌파들이 무조건 이승만이를 무조건 비판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무조건 우파 저 이승만이를 두둔하는 우파들의 얘기도 여기서는 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일방적인 얘기를 여기서 인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팩트만을 여기서는 나무 익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이 42분을 경과했습니다. 바로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녹화거든요. 오늘로선 더 녹화가 없습니다. 내일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